이 타임지 표지에 과학자들이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네. 자, 이거는 참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를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how the choices, choice, 이 선택이죠.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사실 이제 보면 내가 미워한 것도, 내가 화를 낸 것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한 것도 결국 돌이켜 보니까 나의 뭐였어요? 선택이었어. 어느 쪽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악령 쪽을, 조건적인 쪽을 선택해 버렸어. 그래서 그 선택대로 내 유전자가 꺼져버렸고 변질이 됐어. 이제부터 우리들은 정반대 선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한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제일 안 되는 게 이게 선택이에요. 아, 여러분, 스트레칭을 하면, 모세혈관이 쭉쭉 새로 재생하고 쭉쭉 뻗어서 모세혈관망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각 세포마다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노폐물들도 잘 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스트레칭은 참 좋다. 스트레칭이 좋대. 나 동의해. 그거 맞아. 나 스트레칭 할 예정이야. 스트레칭에 동의하고 그거를 할 예정이지만 그거를 할 때까지는, 그 스트레칭을 실제로 시작할 때까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드디어 그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까? 내가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유전자 켜주면 될 거 아니야? 행동을 안 해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뭐, 스트레칭 하면 좋겠네. 그러면 모세혈관이 쭉쭉 늘어나면 그렇게 되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생각으로 그거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스트레칭 할 거야. 아무리 그래봐야 스트레칭을 막상 하기 전에는 모세혈관의 변화가, 모세혈관이 이렇게 증식한다는 것은 그 모세혈관을 증식시키도록 촉진하는 물질을 우리 몸 안에서 생산해요. 그래서 그런 모세혈관 증식
촉진 물질을 엔지오제닌이라고 말합니다. 엔지오제닌. 엔지오라는 말은 혈관이란 말입니다. 엔지오제닌. 제닌이란 말은 재생 촉진 물질이다. 모세혈관을 재생하도록, 증식하도록 촉진시켜주는 물질을 안지오제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모세혈관이 증식됐으면 좋겠다. 내가 스트레칭은 안 할지라도. 그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선택해봐야 내 모세혈관이 증식되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내 모세혈관이 증식되기를 원하고 선택한다. 해봐야 아무 변화가 아니죠. 실제로 내가 행동에 옮길 때 이 모세혈관 증식 촉진 물질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켜주셔. 뭘 보내가지고? 생기를 보냈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나의 선택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야 돼? 행동. 내 마음속에서만 선택해봐야 아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딱 보일 때 그제서야 생기가 딱 와서 와서 그 유전자를 딱 켜주면 모세혈관이 증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될까?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의 모세혈관이 빨리 증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빨리빨리 증식이 돼서 여러분 각 세포에다가 산소 공급을 더 잘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암세포로 쉽게 변하지 않고 또 변화된 이미 변질되어버린 암세포들도 이제 스트레칭을 시작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되기 시작하면 아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 말이야. 그럼 자 하나님은 그냥 생각만으로 모세혈관이 증식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하늘이 또 해주고. 그러면 이거 이 세상 난리 납니다.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그 여자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나를 좋아하게 합니다. 한 명 가지고 부족하다. 또 저 여자도 날 좋아하면 좋겠다. 그러다가는 폐가 망신한다 그렇죠. 자, 이 우리가 나의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때 드디어 변화가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막상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또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고 부정적으로 말해버려.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이 행동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내 마음은 선택했는데 행동으로 그 선택을 나타내는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뉴스타트는 강의도 잘 듣고 잘 받아들였는데 이게 행동으로 자기의 선택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에 아무런 회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그 좋은 생각이야.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탁 일어나면 뭐 하라고요? 노래하시라 이 말이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있습니까? 그 참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해보면요. 야, 이거 괜찮네? 할만하네? 막상 해보니까 뭐예요? 기분이 좋아지네? 조금 반사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번 선택해서 한번 시작해 보면 자꾸 이게 익숙해지고 그게 야 이게 확실히 좋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될까? 박사님 분명히 아침에 눈 뜨면 노래 부르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라 그랬어요? 노래도 부르고 또 한번 웃어보라 그래요. 근데 그 여러분 지금 하고 계세요? 자, 지금까지 안 하셨더라도, 이제 집에 가시면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강의 시작할 때마다, 강의 끝날 때마다, 하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왜 혼자 있으면 안 할까? 그게 안 하는 이유, 하긴 하고 싶은데, 왠지, 멋스러워? 쑥스러워. 쪽팔리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쑥스럽다, 쪽팔린다, 이게 아주, 독입니다, 독. 마음의 독이에요. 그게 악령들이 넣어주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난데없이 무슨 노래 부르고 있어. 아니, 부르면 어때서? 그렇죠? 그게 좋은 거지. 절대로 나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은 쑥스러운 짓이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쑥스럽게 돼 있어요. 예. 네. 이 컵에 물 반점밖에 없잖아요. 이건 하나도 안 쑥스러워. 그런데 뭐예요? 이야, 반잔이나 남았네. 이건 조금 쑥스러워. 우리 이 사회는요, 가능하면 유전자가 꺼지도록 돼 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네. 그래서 저 미국 사회 섞여서 저는 뭐, 사실 한국서 살았던 시간보다 미국서 살았던 시간이 더 길어요. 근데 그 사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보면, 참 긍정적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워, 긍정적인 게. 우리는 뭔가 부정적인 것이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그걸 확 바꾸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안 바뀌어지는 이유는 웃기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되지도 않는데 그 이유, 말도 안 되는 이유에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가 콱 눌려가지고 못해요. 쑥스럽다. 쑥스럽다. 이 쑥이란 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강한지, 얼마나 강하냐 하면, 내가 그걸 안 하면 뭐예요? 그렇게 안 하면 유전자가 켜지지 않아서 내가 죽는다 그래도 죽어도 안 해. 그래서 죽어도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죽어도. 그만큼 이 쑥은요, 나 죽어도 못 해,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쑥스러웠어. 그러면 쑥스러운 것이 내 생명보다 더 뭐요? 귀중한 거예요. 이야, 우리 이게 엉망이에요. 네. 내 자신을 몰라. 항상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남의 눈, 남의 생각. 그래서 내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쑥스럽지 말아야 돼. 와,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경향이 아주 셉니다. 일본하고, 특히 일본. 일본이 아마 제일 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한국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남의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본 사람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수미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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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미안합니다. 말 안 하면 뭐예요? 사람 덜 됐다고 그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그냥,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막, 그래서 굽슬굽슬.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질 때, 예? 막, 절을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서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한 번만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나면, 그만하다 소리 들을까봐. 그렇게 남의 평판. 근데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그것보단 좀 덜 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가서 그런 면에서 참 답답하더라고. 저는 막 좀 뭐예요. 아이, 왜 그러세요? 하고 등도 툭 치고 이러면 좋겠는데. 뭐. 아주 예뻐. 그래서 그 제가 미국서 그 면역학 그 T세포 연구할 때 그 우리 스승 교수님이 동경대학 교수로 있다고 오셨는데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답답해 죽겠더라고. 좀 이제 친해졌으면 교수님 뭐 이러고 싶기도 한데 그게 아니야. 탁! 이걸 마시다! 그래서, 쑥을 이겨야 돼요, 쑥. 쑥을 이기고, 뉴 스타트에서 필요한 내 유전자를 켜고 생기를 받아서 내 유전자가 회복이 되도록 하는 그 생명의 선택을 해야 돼. 예. 그 선택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이 선택에 달려있어.
분명히 그랬다. 이게 유전자 의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유전자는 우리 각자의 무엇에 따라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신님을 선택할 것인가? 잡신놈들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진실을 선택할 것이냐, 거짓을 선택할 것이냐, 선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 아름다움을 선택할 것이냐, 더러움을 선택할 것이냐, 결국은 결론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상대방 중심적 사랑을 할 것인가, 내 중심적 사랑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선택이 딱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이런 거를 딱 듣고, 아, 오케이, 난 할 거야. 그래가지고, 금방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확실히 회복 속도가 빨라요. 아시겠죠? 회복 속도가 느린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저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쑥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를 제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 저는 제 일생 중에, 지금 내년이면, 내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곧 또 10월 오겠는데, 참 세월 빨리 가요. 그렇죠. 네. 내년이면 이제 80인데, 지금이 제 건강 상태가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어릴 때 아주 건강이 나빴어요.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어릴 때 너무너무 엄청나게 제가 놀랬어요. 막 사람들이 막, 그때 이제, 이 만주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막 해방되자마자 막 한국으로 막 와야 되는 판이야. 왜? 그때 우리 아버지는 일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그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주를 이제 강제로 점령을 해가지고 만주를 식민지 개척하는 그 일을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만주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천황이 항복하니까 그 주위 만주 사람들이 뭐예요? 일본 새끼들 뭐예요? 그 일본 사람들 자기들이 항복할 줄 몰랐어. 일본이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군부의 강경파들은. 예, 천황을 이렇게 항복 선언을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해야 되잖아. 그걸 못하도록 하려고 막 그래서 막 그 일본 그 군부 강경파들은 막 죽었으면 죽었지. 그 일본 사람들 하는 게 뭐예요? 항복이란 건 없어. 항복할 바엔 뭐요? 이거야. 그래서 뭐 끝까지 미군들이 일본 본토에 올라와도 안 되면 이거 할지언정 항복을 왜 하냐 이게.
근데 천황이 참 인간성이 있어서, 내 모든 국민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다. 그거를 군부에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황을 어떻게 막, 구태탈 일으켜가지고 천황을 막 이렇게 구속시켜가지고 항복선언 같은 걸 못하도록 공작을 하고 막 겁나서요.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천황이, 정말 현명하게도 항복선언을 착 해버린 거예요. 군부에서는 한 언제쯤 항복선언을 할것 같다. 그런데 천황이 막 빨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막 난리가 났죠. 일본 사람,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이놈의 일본 새끼들 다 죽인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빨리 막 급히 도망치는데, 우리도 그 당시에는 뭐예요? 일본 사람이었어. 이름도 일본 이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릴 때, 그때가 제가 43년생이니까 45년에 이제 항복했잖아요. 그런데도 저 일본말, 요즘도 일본말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일 기억하는 게 뭔지 아세요? 히꼬키. 히꼬키가 뭐게? 비행기야. 왜? 그때 이제 막 폭격하는데 비행기고, 와, 히꼬키! 그럼 막. 그래서 막 만주에서 그때 이제 장춘이죠, 장춘.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막 이 한국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 타고 빨리 부산으로 가서 배 타고 일본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섞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소련 공군이 아까 일본, 우리 타고 있는 기차를 향해서 막 기총소사를 막 퍼본 거야. 그러니까 막, 창문으로 뭐, 막 총알이 막, 기관 총알이 날아 들어와가지고, 각 칸마다 타고 있는 사람이 한 4분의 3은 다 막 난리가 난 거야. 머리가 깨지고, 팔이 날아가고, 배가 터지고. 그 와중에 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요. 그래서 부산 도착하고 나서, 저는, 뭐가 나가서, 얼이 빠졌어. 상구야. 이렇게 되어버렸어. 모든 유전자가 다 꺼져버린 거야. 너무나 처참한 환경 속에서 막 한 3일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유전자 다 꺼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부산에 이제 남았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 소화제를 생산하는 위장세포 유전자도 꺼져가지고 밥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 그래서 가지고 맨날 설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체중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때는 뭐 병원도 뭐 엉망이지. 병원에 의사도 찾아보기 힘들고, 일본 사람들 주로 의사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의사 선생님을 이제 안타깝게 데려간 거예요. 가니까 그때 한의사 선생님들 할 게 뭐 있어요. 두 살, 세 살짜리가 한약도 못 먹으니까. 침 넣는 거야. 침 나도 안 되니까 뭐 한 줄 아세요? 뜸을 떴다고 세상에. 두 살, 세 살짜리, 이렇게 배우에 쑥을 올려놓고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애가 어떻게 돼? 그래서
그래, 저 발에도 하고, 발등에도 뜸 뜨고, 뭐, 애를 더 이제 잡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악화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해도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포기해버렸습니다. 뭐, 병원서 치료할 수도 없고, 뭐, 병원서 유전자를 어떻게 켜줘요? 그때 뉴 스타트 할 놈도, 몇 살, 두 살, 세 살밖에 안 됐는데. 유전자 켤 도리가. 그래가지고 그대로 방치가 됐어.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형편없는 거야. 면역력이 맨날 열나고, 맨날 감염, 맨날 편도선염, 기관지염, 뭐, 기침하면 가래 나오고, 열 났다가 내렸다가. 이런 상태였어. 예.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엉망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홍역 뭐 이런 거 뭐 맨날 아픈 거야. 그래서 학교를 잘 못 댕겼어. 그 학교 댕기다가도 열 한 번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달 집에서 쉬어야 돼. 그러다가 이제 학교 다시 가면 꼭 뭐 전학온 기분이야. 선생님도 낯설고. 그래서 저는 막 맨날 설사하고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되면 금방 또 배가 막 아프고. 참 형편없었어요. 아마 이 뉴스타트 안 이랬으면 벌써 한 50대쯤 돼서 병 걸려서 뭐 갔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제가 39살 때 뉴스타트를 만나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 몸에 그 제가 30대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을 간 게 29살, 28살 때 갔구나.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내 몸에 병이 15가지가 됐어. 기관지 천식. 기관지 천식은 면역력이 약하면 생기는 병이야.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이란 것은 우리 몸이 외부 환경에 대하여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알레르기거든. 그래서 남들은 다 숨 잘 쉬고 있는데 나는 먼지만 조금만 있어도 막 목이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콧물 금방 나오고, 그래서 알레르기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특히 기관지 천식. 거기다가, 이제, 다 그 코 안이고, 저, 여기 동공이라는 데 있어요, 동공. 이 안이 자꾸 그 세균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축농증이라고 그래요. 축농증이면 맨날 머리 아프고, 열나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른이 이제 20대 후반부터 30살 때까지도 30살 지나니까 자꾸 머리가 빠지는 거야. 샤워 한 번 머리 한 번 감고 나면 물이 안 내려가. 머리카락이 그 물 내려가는데 거기 막혀가지고. 요즘은 아무리 땡겨도 머리가 안 빠져요. 그때는 뭐 심심하면 머리카락 빠지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대머리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탈모증에다가 축농증에다가 기관지 천식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만성 소화 불량에다가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치질에다가, 변비에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으로 가면 이제 루마티스성 관절염에도 걸렸고, 그리고 이제 발가락으로 가면 무좀. 뭐 이래가지고 15가지 병을 앓고. 그 15가지 병 중에 하나도 내가 의사인데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없어. 맨날 그러니까 약 먹죠. 증세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병들이 다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데,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해주는지 그건 몰랐던 거예요. 생기를 받고 내 유전자가 켜져야 면역력이 강해지지.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 야, 그래서 제가, 이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오래 산다는 것은 뭐, 그때는, 제가, 항상 그 젊을 때, 우리 아버님이 33세 돌아가셨어요. 그 일본에서 만주에서 차를 나가다가 막 출세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묵사발 돼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뭐가 돼버렸어요? 친일파.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탁 해서 살았다고. 그러니 이게 뭐 그때는 갑자기 이제 해방되고 나서 뭐 직장 같은 거 없었어. 그러니 이 젊은 그 30대 나이에서 막 완전히 좌절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 중학교 체육 선생님으로 들어갔다가 뭐 이거 영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술 속상해서 술 마시고 이러다 보니 막 면역력이 막 떨어져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33세 가시 갚을 때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상구는 그때 7살에서 제가 나는 의사가 돼서 나 같은 사람 꼭 돌봐주고 고치는 그런 의사가 되라. 그 유언을 남겨서 제가 의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15가지 병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제 내가 얼마나 오래 살겠나.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33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부터 제 마음속에 33이라는 나이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었어요. 나도 33세를 넘기지 못할 거라는 그런 공포증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뭐를 하면 꼭 34번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것도 내가 못해. 왜? 34번을 못하고 끝나면 나는 33살에 죽을 거겠어. 여러분, 그게 다 악령이 넣어주는 참 이 두려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 이제 평생 천식약 먹고 소화제 먹고 위산 제산제 먹고 이러고만 약만 맨날 먹고 이제 아무리 살아봐야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건 제가 의사니까 잘 알죠. 뭐가 들어와야만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만. 생기가 들어오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야, 이야! 대박 중에 대박이 그 대박이야. 구원의 대박. 아시겠죠? 그 이상 대박이 뭐가 있겠어,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저는 계속 무신론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셨거든. 근데 저는 웃기지 마라. 그럼 제가 살 길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제가 살아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 만나서 생기를 못 받으면 맨날 약 먹고 그러다가 뭐 한 40대 말, 50대 초반 되면 갈 그런 건강 상태였어. 그런데 제가 39살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 아시겠죠? 네. 39살 때. 그러면서 뉴스타트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참 아찔했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생기를 받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 자, 이제 그래서 점점 유전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아, 정말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이 더 기뻐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나마 그때까지 그 이제 39살 때까지 살아있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벌써 빨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이제 그 당시 저는 학교에 가도 완전히 진짜로 이상구는 꼬다 놓은 보리자루밖에 안 돼서 애들이 왜 저는 학교 가면 제 키가 큰 편에 속했으니까 키가 크면 맨 뒷자리 아니에요. 그 맨 뒷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애들하고 뭐 얘기하고 웃고 이런 거 못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쑥스럽고, 그러니까 애가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해도 다른 애들은 깔깔 웃고 배꼽을 잡고 나는 그냥 그거밖에 못해. 그리고 학교 갔을 때 아침에 출석 부르는 게 왜 그렇게 저는 대답하기가 힘들었는지. 예. 다른 애들 전부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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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상구! 그러면, 이상구 어딨어? 소리를 좀 크게 해야지.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선생님한테 손 들고 질문한다. 천만의 말씀. 꿈도 못 꿔. 그때는 그러고 이제 그 시험 칠 때 시험지를 요즘은 뭐 많아져요. 탁 컴퓨터로 탁 해서 인쇄 탁 쭉 나와.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 그때는 원지란 게 있어. 이걸
펜으로 긁어가지고 잉크를 칠해가지고 그걸 또 밀어야 돼. 그래가지고 시험지도 어떤 시험지는 잘 보이고 어떤 시험지는 시큼해서 안 보이고 어떤 시험지는 잉크가 부족해서 허해서 무슨 글자인지 안 보이고. 그러면 시험지 안 보이는 게 걸렸으면 손들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와서 저 시험지가 안 보인다 그러면 좀 보이는 시험지를 또 이제 골라가지고 가져오는데 지금 손을 못 들어. 그러니까 빵점이야. 근데 선생님, 야, 이 자식아. 안 보이면 안 보인다 그래야지. 그런 아이였어, 이상구는. 완전히 유전자가 꺼져서 두렵고 위축 되고, 예, 예, 즐겁지 않고 행복이란 걸 몰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곱 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맨날 우리 매개 살린다느라고, 예, 부산의 국제시장 가서 물건 뭐 해다가 그때 보따리 장사는 그랬어요. 예. 참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놓으니까 그리고 뭐 그때는 또 아버지가 없으면 애비 없는 호로 자식 이렇게 했어. 그 좀 불쌍하게 생각해 좀 얼마나 좋노. 그런데 사회가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기가 푹 죽어가지고, 뭐 행복하다, 뭐 기쁘게 웃는다, 뭐 이런 걸 잘 몰랐어. 여러분, 그 이상구가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갔다 하면, 그 오래 못 살아. 네. 저는 진짜 위험하게 자랐어요. 근데 이럭저럭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그 학교에서 제일 인기 짱이었어. 몸짱에다가 얼짱, 덩치도 좋고 뭐 얼굴도 잘 생겼어. 그럼 목소리도 남자답게. 그 모든 학생들이 막 임상욱 선생님 그러면 짱이야. 이제 그런 선생님이 한 번은 우리 집에 이제 가정 방문을 오셨다가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니 동생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가 잠깐 집에 와 있었는데 그 이모한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뿅 가버린 거야. 뿅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이제 우리 이모한테 아주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이제 하다가 아무래도 이상구를 어떻게 아한테 잘해줘가지고 이상구를 좀 활발한 아이로 바꿔놓으면 임 선생님이 능력 있으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모가 임 선생님을 좋아할까봐.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이제 저한테 감투를 하나 씌워주고 싶으셨던 모양이야. 감투를 씌워놓으면 그래도 기가 살아가지고, 좀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반장, 부반장을 선출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너희들이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 뽑아라.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선생님 직권으로, 제2부반장을 담임선생님이 내가 임명하겠다. 이래서. 저도 앉아가지고, 뭐 부반장이 둘이나 필요한가? 담임선생님 갑자기 왜,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 뽑았어. 한 사람씩. 반장 하나, 부반장 한 사람 뽑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담임선생님이,
담임선생 직권으로 임명하는 부반장은 이상구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이상구가 어떻게? 응? 쟤는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애들 같이 어울리지도 못한 이상구가 어떻게? 애들이 보고 이상하다. 담임선생님. 자, 그러면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한마디씩 해. 그래서 이제 반장 나가서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잘해보겠습니다. 뭐 좀 부반장으로 와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상구 차례가 됩니다. 이상구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딱 올라가죠. 저는 못 합니다. 애들이 막, 온 교실이 막, 와! 그러니까 막, 담임선생님 뭐가 돼버렸어? 똥 돼버렸어! 응. 난 도저히 못 해, 그런 거. 여러분, 제가 그런 아이였다, 이 말이야. 응? 그런데, 뉴 스타트 하고부터는, 아니, 그게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못 합니다. 그 뭐, 담임선생도 보니까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응. 그래, 그럼 취소! 이렇게 됐어.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선택하라. 무엇으로? 행동으로. 지금 그게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선생님, 이상구는 수업 마치고, 교무실에 잠깐 나를 만나고 가라. 근데 수업 마치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내가 너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다 해도 안 되네. 그러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고는, 장래가 참 걱정이다. 그 사실 그건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계속 이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이 사회 나가서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해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상구야, 너도 네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잖아도 저는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변하긴 변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해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그래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만 하면 안 된다. 네가 진짜 오늘부터 변하도록 실제로 행동으로 변해봐라. 근데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네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네가 잘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네가 변화가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뭐, 100번 옳은 말이지. 나도,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 변해야 될 텐데. 변하고 싶다. 근데 뭐, 변하긴 뭘 변해. 변하고 싶은 마음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무엇을 행동으로 할까?
근데 그때는 뭐 책가방 들고 집에 가는데 한 시간 뭐 이렇게 걸렸어. 뭐 걸어가야지 뭐. 한 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뭐를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러다가 집에 다 와갔는데, 내가 변하고 싶다면, 어떤 면에서 변하는 것을 내가 가장 원하는가를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웃는 거야.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 다른 애들 깔깔거리고 웃는데 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도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는 나는 그렇게 안 웃어지는 거야. 그냥 뭐 이러다가 끝나버려. 그래서 나도 쟤들처럼 좀 마음 푹 놓고 팍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뭘 선택했냐면 웃는 거. 웃자. 오늘부터 웃는 거야. 응.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웃는 연습을 할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집에는 아무도 없죠. 우리 어머니는 밖에서 바쁘고 우리 동생은 나가서 놀고. 내 혼자니까. 우리 집이라고 그래야 방두 칸이야. 그래서 이제 방두 칸에 부엌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내 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책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거울, 응? 거울이 그냥 동그란 거울이 있어. 그걸 놓고 그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시작하기로 선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을 보니까 자식 얼굴이 그냥 뭐가 없어. 생기가 하나도 없어. 그냥 얼굴이 어떻게 돼 있게. 눈에 초점도 없고, 초등학교 시절에 그 단체 사진 있잖아요. 찍는 거 제가 아주 싫어했어. 왜 찍어 놓으면 이상한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웃는 것을 내가 선택하다. 나도 웃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웃음을 연습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탁 보고. 표정이 없어, 얘가. 그래서 이제. 웃는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자주 안 웃으면, 이게 웃는 표정이 잘 나오게 하는 이 근육들이 있어요, 여기에. 안면 근육이라는 게다 있어요. 근데 이게 하도 안 웃으면 잘안 웃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주 기쁘게 웃는 표정을 지어보자 해서, 요즘씩 막, 이렇게 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거울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변할 거야. 오늘부터 나는 변할 거야. 그래서 이제 거울 보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세게 확실하게 표정을 바꿔보자 해서 이제 거울 들여다보고 막 전력을 다해서 막 하는데 어떤 놈이 어떤 놈이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누가 보는?
집안에 아무도 없어. 그 어떤 놈이 막 비웃는 거야. 아, 이상해 죽겠어. 아니, 아무도 없는데. 이게, 누구야, 이게? 내가 약간 돌았나? 어. 그래도, 하면 이제 할 거야. 그래도 할 거야. 그게 나를 살린 거예요. 그래도 할 거야. 그래서, 했더니, 또, 딱 보니까, 정신을 딱 차려본 거야. 세 번째,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바깥에서,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나는 소리더라고, 여기서, 내 속에서, 내가 쑥스러운 거야. 누구한테? 나한테. 내가 나한테 쑥스럽다는 것은, 누가 나를 그렇게 쑥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요? 그게 악령이에요. 인간이 영적,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보고 지금 내가 웃는 연습한다고 비웃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내가 웃는 연습을 하는 나를, 내가 지금 뭐예요? 너무 쑥스러워. 그래서 쑥스럽게 느끼게, 나에 대하여 쑥스럽게 느끼게 하는 영은 악령이야.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항상 어떻게 하실 분이에요? 예, 나를 용기를 주고 북돋아. 그래, 잘했어. 변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올 때, 웃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웃어봐. 그러면 상궁은 그때 뭐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아, 웃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러나, 악령은 이 상구가 변하는 것을 뭐예요? 원하지 않아. 이렇게 비실비실 하다가, 그냥, 그래서 악령도 아마 이상구의 소지를 본 것 같아. 그렇죠. 얘가 건강하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악령은 가능하면 상구를 변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나는 변할 거야. 나는 선택할 거야. 나는 연습할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 그 악령은 뭐예요? 웃기고 있네. 선택해야, 지금.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뭐예요? 아이, 쑥스러워서 못 해먹겠네. 를 선택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변할 것이냐? 참. 그래서 저는 성령 쪽을 선택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더, 그러고 나니까 오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울 보고, 야! 하니까 이 새끼가, 막.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 시끄러, 새끼야. 나는 변할 거야. 너는 왜 나를 못 변하게 해?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끝까지 연습할 거야. 그랬던 게 웃어, 또, 시끄러워, 시끄러워. 와, 치열했어요, 치열했어.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가 되도록은 여러분이,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보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이, 뭐, 그거, 뭐, 쑥 썰어서 해먹겠나? 그, 쑥에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제가 시끄러워! 하고,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싸웠어요. 그러더니 4일째부터는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4일째부터 웃는 표정이 그래야 그나마 좀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을 딱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 얼굴 분위기가. 이렇던 놈이 이렇게 된 거야. 그 이제 학교 가니까 애들이, 상고 이 자식, 좀 변한 거 같지 않아? 얼굴이 밝아졌네? 뭐, 이제 다른 애들이 그걸 알아보는 거야. 애들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하면, 웃으니까 그 기분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좀 팍팍팍 잘 켜지게 됐지.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이제 2주째 들어갔더니 이제는 표정으로만 웃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리 내서 웃자. 그래서 이제 거울 해놓고 하니까 아 제끼가 또 하는 거야. 그래도 시끄러 새끼야. 해가지고 그거 일주일 동안 하니까. 와, 2주 지나니까 내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고 내가 거울을 봐도 이제 좀 정상적으로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도 이제 애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한 열흘 아주 기분 좋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된 거예요. 여름 방학이 되면서 내가 방학 동안에 내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이 와가지고 우리 외갓집에 갔어. 그때는 여름 방학 때만 되면 우리 외갓집에 가는 거야. 우리 외갓집이 울산에 그때 과수원이 많았어요. 상당히 큰 과수원인데 저기 바다도 보이고 저 멀리 산도 보이고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 그래서 이제 과수원 한복판에 서가지고. 내가 제일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가수원 한복판에서 와 하고 연습을 했어. 그러니까 막 기분이 확 터지는 게. 그래가지고 20일 동안을 꼬박 그냥 와 하고 야호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내 목소리가 막 저 먼 산에 산울림이 돼서 돌아오고 하는데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이제 개학해서 학교 왔잖아요. 와서 이제 선생님이 재미있는 웃기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뒤에서 그랬더니 애들이 상구 아이가 상구가 무슨 제일 큰 소리로.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활기가 도는 아이가 되고 예. 애들하고 대화도 하고 친구도 생기고 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변할 수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애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 그나마 건강이 그때부터, 어떻게,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전자가 켜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쑥을 이기셔야 돼. 아시겠죠? 쑥은 여러분을 항상 변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쑥을 밟아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라는 건물이 있잖아요. 빌라 뭐 한 4층, 5층 뭐 이렇게 하는데 빌라 4층에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혼자 사는데 아래층에서부터 불이 붙었어. 그래서 이제 소방서에서 와서 그물을 치고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세요, 빨리! 그 여자가 안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는 왜 안 뛰냐고 그랬더니, 반츠만 입고 있어서 못 뛴대. 반츠만 입고 어떻게 뛰냐 이거야. 말이 되기는 되는 것 같아. 그럼 안 뛰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소방대는, 아니, 반츠만 입어도 괜찮습니다! 아, 못하겠어요. 이렇게. 야, 이걸 빨리 뛰어야 되는데, 이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건물도 철수를 해버려야 돼. 빨리 뛰세요! 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소방관에게 아주 굉장한 영감을 줬어. 그 소방관이 맞았어.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 소방관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빨리 뛰세요, 지금! 안 뛰면 반지도 탑니다! 그랬죠. 반츠까지 타면 이게 더 큰일 아니야, 이거. 그래서 그 의사가 뛰었대. 아시겠죠? 여러분, 암이라는 불이 붙었는데, 생피가 어딨어요? 그렇죠? 씁쓸한 게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반츠 타기 전에, 예,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하셔서 확실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